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일입니다. 잘들 주무셨습니까? 10월 1일, 예, 10월 달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곧 있으면 또 10월의 마지막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잘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일주일 시작하면 금방 주일이 오고, 또 뭐, 9월이 시작됐다. 금방 벌써 10월 달이 된것 같아요. 우리 10월 달에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만들어가면서 또 성과를 이루어가면서 또그 중에서도 우리 성경책 열심히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축복을 내리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를 위해서 또그 사람도 축복받고 또 저를 저주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이렇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과 많은 소통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거 되는 그걸 좀 신경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힘든 일이 뭐왜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모두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목사가 열심히 응원하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 편이라는 거, 내가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나를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갈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아침 또 10월달 시작하시죠. 자, 10월달 자 팔뚝 근육 잘 나오나? 전 생각도 못했는데 자, 10월달 자 힘차게 시작하시죠. 자, 화이팅!